그렇다면 위안부로 이제 끌려갔던 여성분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강제로 연행해 가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매춘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춘업이 엄청 있잖아요. 잘 모르죠. 어린 학생들 잘 모르죠. 강남에 엄청 많아요. 마사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거기 지금 여성들이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 여성들은 자기가 갔어요? 부모가 팔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매춘부랑 예전에 위안부를 지금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매춘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매춘을 했냐? 살기 어려서 그런 거야.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춘으로 유혹이, 그리고 이제 그 가만히 있냐면 그게 아니고 막, 야, 여기 와서 일하면 뭐 조금만 일해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어 와서 일해. 막 이런 유혹이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는 거에 동의하죠. 지금도 안 그래요?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 안 그랬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니까. 예전에? 이제 일제치하에서 위안부로 일했던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매춘 여성으로서 직접 가서 지금 일하는 사람은 자발적이에요. 자의반 타의반이죠. 지금도 자의반 타의반. 제가 알고 생활이 어려워서지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위안부였던 이제 할머니들께서 증언하신 것들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교육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그러한 위안부 캠프였다.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못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 받다 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조선시대도 있어, 중국에도 있어, 한국에도 있어, 그리스에도 있어. 어디나 다 했던 게 매춘이에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다는 게 그게 옳다는 그 중에 하나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걸 아니 옳다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건데 그걸 일본의 국가, 전시 국가만 책임을 덜하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일본을 미워하는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있는 게 지금 그거 지금 질문하는 어떤 앵글이 전 세계에 유비쿼터스하게 있는 게 매춘이에요.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과관계가 얽혀있는데 지금 정신의 문제 얘기하는 사람은 일본만 딱 찍어서 일본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일본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다는 게 옳다는 거죠? 매춘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일본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던가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방치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강남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춘이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보세요. 오빠 어쩌고 하는 게 매일 들어와요 나한테도. 여러분 다 겪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키면 왜 그거 방치하고 있냐고 문재인 정부가 그 얘기를 왜 안 하냐고 다 같이 해야지 이른바 정대협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같은 데 막 모아서 막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을 하니까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대협이 없었으면 그분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고생을 했던 거를 이렇게 떠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쪽에 떠올리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그 생활 했던 거를 이제 마이크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일제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쥐집은 듯이 돌아가서 그냥 살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세월이 가서 세월이 가서 지금 정대협이 끼어서 막 국가적으로 니네는 피해자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리인포스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정대협을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통진단 간부들하고 얽혀 있어요. 정대협이 그냥 정말 순수하게 위안부 할머니들만을 위하는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단체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일제 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동정하고 왜 요새 오늘날 매춘업에 있는 여성들은 동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동정하세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노력을 하세요. 왜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빠져가고 왜 태국 여자가 여기까지 팔려와서 마사지 하고 있게 만드냐고. 그거 바로 잡으세요. 왜 그걸 가만 놔두고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해준다 아닙니까?
바로 앞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참.